안녕하세요. 앰비언트 라이트 전문 시공점 카식스 광주지사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EQ900 차량이 입고되어서 저희가 시공을 해보았습니다. EQ900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정이 있긴 하지만 순정 제어가 되지 않고 순정 라인의 광량이 조금 약해서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순정 라인 광량업과 스피커 등 다양한 부위에 시공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신제품을 시공을 받으셨는데 순정이 이렇게 없으신 경우에는 다이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얼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다양한 멀티컬러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멀티컬러들은 도어에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무빙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얼 조작으로 이렇게 단색으로도 고정시켜 놓고 사용이 가능한데요. 단색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색이 바뀌는 그라데이션 기능도 추가되어 있으니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은 실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라이트가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 밝기와 색상을 따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면 라이트가 꺼진 상태에서 자동 변환으로 밝기가 최대치로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지금 켜보게 되면 이렇게 야간의 밝기와 야간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세레머니로 이동하면서 점등되게 됩니다. 라이트를 끄면 주관색으로 바로 나오고요. 또한 차량이 시동을 끄게 되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굿바이 세레머니가 천천히 오면서 순차 소등이 되게 되는데요. 앞쪽에 도착을 하면 이제 전원이 완전히 차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차량의 시동을 다시 넣게 되면 앞에서 뒤로 웰컴 세레머니가 쭉 가게 되고요. 세레머니가 끝나면 마지막에 세팅하셨던 색상으로 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정이 없는 모델에도 시공이 가능한 카식스 광주지사만의 신제품을 만나보시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EQ900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